진짜 봄이 왔어. 덥네, 더워 이제. 아, 눈이 너무 부시구만. 아우, 눈 부셔. 아,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운동을 해야지.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잖아. 이렇게 운동을 해서 다시 살을 빼야 된다고. 운동. 아. 배고파. 운동 이 정도 했으면 한 끼 거하게 먹어도 되잖아? 이 동네 한번 둘러볼까? 둘러볼까 떡사. 단골집이 있어. 자. 어우, 여전히 그냥 사람들도 많고 바쁘구만. 아우, 역시 여기는 밖에서 먹어야 제맛이지. 밖에서 먹어야 돼. 덥다.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어. 오늘은 토종 닭도리탕. 닭도리탕 하나, 밥 하나 주세요. 닭도리탕 하나, 밥 하나. 아, 수분이 쭉 빠져나갔어.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닭도리탕 다 먹어주면은 기가 막히지. 응? 그럼. 밑반찬이야 그냥 깔끔한 거. 우와, 이거 비주얼, 이거 어떡하니? 익혀 나온 거예요? 끓은 다 익어서 나온 거. 오, 이 냄새 미쳐버린다고. 아, 국물 그냥 죽는구나 그냥. 그리고 위에 파도 숨 죽이면서. 크, 닭이 아주 산이네, 산. 이거 나온 거니까 다리 한 점 딱 시작하자고. 아, 이거 그냥 닭만 먹어도 되나? 으아, 다리살 봐, 이거. 아우. 와, 닭다리살 한 볼테기. 미마다뇨. 운동하고 먹는 게 진정한 보양식아뇨. 어우, 맛있어. 어우, 요거 연골도 먹어야 돼요. 연골이 진짜야, 연골이. 와, 이거 어마어마하구만.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국물이랑 같이 떠서 날개. 와, 이 진한 약재향. 응? 오, 뜨거워. 와, 나 뼈가 쏙 빠지는구만 그냥.
와, 뼈가 쏙 빠진 상태의 이 날개살이란 토종 윙? 윙, 윙, 윙. 몸에 뼈 빠진 거 보소. 와, 미쳤다, 진짜. 요거, 요거, 물김치. 동치미. 소화를 돕는 동치미. 와, 좋아. 국물이 진짜구만. 우후. 와, 이거야, 이거. 와, 이거 어디지? 다리 쪽인가? 어깨뼈구만, 어깨뼈. 어허. 닭 어깨뼈. 와, 뻑살도 보들보들하니. 오이, 알감자 조림. 옛날 할머니 손맛이 나는구만. 뱃소리가 신기한 분이 계시네. 와, 진짜 제대로 끓여졌다. 어우, 매콤하네. 은근히 매운기가 올라오네, 이거. 땀이 터져 나오는구만. 아, 이거 운동한 후에 보양식이면은 그냥 바로 흡수 아니여. 좋아. 제대로 한번. 감자. 감자에 뻑살 하나 딱 해가지고 부시는 거야, 이거. 딱 이렇게 한 국자 떠서. 어허. 감자. 요 살이랑 감자랑 같이 떠서. 도미. 와, 너무 뜨겁네, 이거. 와, 감자 먹다가 죽겠네, 죽겠어. 너무 뜨겁다. 와, 땀샘 터지고. 너무 뜨겁네. 와, 입천장 빵꾸 난 줄 알았네. 좋아. 공깃바. 유후. 밥에다가 싹 올려서 한 숟갈 다 떠서. 와, 역시 쌀밥이요. 쌀밥을 같이 먹어줘야 진짜 맛이 나는 거요. 버리는구만. 와, 땀샘 터져버리네. 어우, 더워, 어우, 더워. 아, 이거 보양식을 먹을 때 제대로 흡수하려면. 사장님, 저 빨간 거 한 병만 주세요. 빨간 거? 소주. 예, 예. 이모님이 빨간 소주를 잘 모르시네. 빠빠, 빨간 맛.
와, 요거 같이 먹어줘야 흡수가 잘 되는 거잖아. 응? 보양식에는 술 먹어줘야 이게 흡수를 돕는 거라고. 자, 아휴, 역시 소주에 먹어야. 어떻게 보면 소주 이게 약이여, 약. 어. 좋구만. 여기 다리 윗부분이구만. 좋아. 아유. 어? 무슨 일이야? 양파도 이거 하나, 이거, 이거, 이거. 아하하, 이거. 좋아. 와, 닭껍질이 전혀 뭐 느끼하거나 하지 않고. 어, 좋아. 맛있어. 어, 이게 뭐야? 뭐가 지나갔고. 허허. 허벅지 골반뼈 아니요? 닭 골반. 어. 아우, 요거 맛있지, 여기 맛있지. 와, 매콤 칼칼한 게 이제 그냥 반찬이 별로 손에 안 들어가는구만. 이렇게 살을 다 집어갖고. 엉. 와, 역시 밥이 있어야 된다. 역시야, 역시. 어우, 술도 슬슬 들어가고. 올 여름도 잘 날 수 있겠구만. 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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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쫀득. 자, 국물에 밥 슥슥 비벼서. 이거야. 와, 한 마리 먹기 진짜 힘들구나. 그치, 사실 이게 3-4인용이지. 어, 3-4인용. 국물이 엄청 많은데? 살을 요렇게 뽀개서.
좋다. 아, 밥 하나 더 해야지 되는데 다이어트 중이니까. 아. 참아야지. 동치미 무 시원하니 좋구만. 나처럼 이렇게 닭 야무지게 먹는 사람도 드물 거예요. 맛있어. 연골도 오덕오덕 씹어 먹고. 와, 하얗게 불태웠구나. 오, 마지막 한 잔. 이 대낮에 술을 먹을 경우는 술 기운이 살짝 오르는구만. 기가 막힌 한 끼였어. 좋았어. 잘 먹었다. 어우, 배불러. 엄청 먹었구만. 어우, 햇빛 쬐니까 이게 술이 훅 올라오는구만. 아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어우, 다시 운동하러 가야겠어.